네,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재명이 지금 2년 구형 받고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 한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 또 별짓이 또다 나오네요. 이제 선고 예상 형량은 많은 분들이 깜빵 갈기를 바라시겠지만, 근데 이걸로 현실적으로 구속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집행유예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집행유예라도 금배지는 날라가고 그럼요. 434억은 민주당이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쟁점은 다음 대선까지 이게 확정이 되느냐가 또 문제겠죠? 그러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이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2년, 근데 2년 반인데 뭐 2년 이래저래 남은, 하면 2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판 가면은 그때 확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하려면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2심, 3심은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이 돼요. 네. 1심만큼은 이제 증거조사를 다 1심에서 끝내기 때문에, 빨리 하면은 2심, 3심 합쳐서 1년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네.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어봤자 1년 반. 네. 그러면은 충분히 확정은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선거법상 선거 출마를 못하고, 네. 민주당은 430억을 토해내야 되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된다? 해산된다. 예. 부도가 난다. 아,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변수가 있어요. 예, 어떤 변수입니까?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돼요, 그냥. 이것들 벌써 슬슬 나오잖아요, 또. 이게 괜히 제가 또 힌트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민주당이 이런 거 아니, 모르겠습니까? 벌써 슬슬 나와요. 아, 벌써 얘기 예, 나왔어요? 슬슬 이제 군불 때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선거법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고, 그러면 이제 대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재명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거야말로 진짜 막장인데, 그거는 이제 국회가 없어져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막장수까지 둘까요? 그게 정상인데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죠? 한번 눈 찔끔 감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이재명 방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난 2년간 계속 해왔고, 또 문재인 때는 문재인 방탄을 위해서 별의별 짓다 했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당과, 그러면은 당이 해산되면은 그 다음에 공천까지 다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 아, 참, 이렇게까지 할까요? 마지막 카드를 쓸 충분한 그런 놈들이죠. 이 그렇죠. 뭐 국민 눈치 전혀 안 보는 놈들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걸 하면요, 우리들이야,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고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쪽 지지자들은요, 잘했다고 좋아해요. 이거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4%잖아요. 그러면 그 44%는 최소한 좋아하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 되는 길로 법을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했다, 박수치죠. 그럼 요거 사안은 조국 당도 찬성할 하죠. 왜냐면 지도 지금 사법 리스크 걸려 있으니까. 그럼 근데 조국 조국은 지금 선거법이, 그렇죠, 조국도 똑같이 걸려있네요. 아, 그러니까 조국 당도 협조할 거고 찬성하시겠죠? 준석이 당도 협조할 겁니다, 아마. 아주 예. 사그리 다 협조해가지고 국민의힘만 또 이거 방어도 못하고 또 통과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죠, 아니, 거부권 행사는 무조건 하겠지만, 이런 막장 국회, 그러면, 아예. 이거는 이제 먼저 법을 개정하진 않을 거고, 1심 판결이 나면 그렇죠. 아마 그때 할 거예요. 그때. 그걸 빌미로 잡고, 이제 이게 잘못된 판결이다! 이러면서
벌써 판내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기레기 언론에 이어서 네. 판내기라고 저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어요, 벌써. 아, 아하.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뭐 판사를 자극한다고 이거를 거기에 굴복하면 판사가 자신의 평생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권순일 유창훈은 뭐 평생 5점이 남겨도 강행하잖아요, 이놈들이. 예? 근데 지금은 다행히 3명 판사니까, 그렇죠. 예, 3명이 다 그렇게 넘어갈 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 아, 거죠. 근데 뭐 이제 합의부라서 네. 이제 부장판사의 영향력이 뭐 사실 절대적이 아닐까 싶어요. 아, 뭐 근데, 합의 과정이 어떨진 몰라도 결국에는 뭐 부장판사 한 명의 영향력이 뭐 근데 그 절대적일 사람 거라 생각은 좀 좌파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아. 재판부 지금 정광욱 목사님도 재판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판사님 한성진 분. 판사? 재판을 받고 있고 한데, 글쎄요, 뭐, 이렇게 딱 성향까지는 제가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 뭐,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시는 편이에요. 성향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 그렇다는 거는 우파는 아니란 얘기네. 성향이. 아니, 근데 우파는 아니라도, 예. 그냥 뭐 이거는 상식 어느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 법대로만 하면, 네. 그럼요 법대로 하면은 뭐 저기 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문제가 이제 허위 사실에서 아냐 모르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럼 사람이 기억의 문제 혹은 뭐 아냐 모르냐 인식의 문제가 이걸 허위 사실로 볼수 있느냐라는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그것도 허위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모른다고 한 것도 단순한 인식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증죄 우리 항상 재판 때그 법정 증언하잖아요. 뭐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 근데 위증죄라는 게 항상 고지를 할때 재판 판사가 뭐라고 고지하냐면 기억이 안 나는 사실을 기억난다라고 해도 그게 위증이고, 모르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거 위증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뭐, 기억난다, 안 난다도 이것도 팩트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분들은 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무죄 때리거나 만약에 유죄하는데 뭐, 벌금 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에이, 때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에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뭐, 전뭐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럴 마음에 나오는 가능성은 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2심, 3심이 1년 내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선까지 결론을 못 내려주고, 대선 임박해서 대선 한 서너 달 남겨놓고, 아, 이거 대선 후로 미룬다. 막 이랬다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한다. 그거는 너무 좀 비상식적인데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 또 근데 고독노동자.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어저께도 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만요. 아니, 왜 이재명은 감옥 안 가는 거요? 그 다음에, 그거 의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 피습 사건. 그거 누가 아니, 봐도, 그거는 뭐, 그, 김지호 녹취록이 있잖아요. 부산 경찰하고 녹취록이 명확히 있어서, 그 와이셔츠 빼돌린 거는 명백해요. 아니, 사실. 와이셔츠 뚫어진 거는 가로인데, 이재명의 상처는 세로고, 아니, 이런 게 그렇죠. 납득이 안 가고, 그건 뭐 명확하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진짜 납득이 또안 가는 거는 칼 있잖아요. 칼 집을 뺀 거. 아, 칼,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아니,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 손잡이를 왜 뺍니까? 손잡이 없으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요. 저는 제일 이상한 거는 칼을 갈았다는 거. 아, 무디게. 뭉툭하게. 뭉툭하게 가른 거. 그거는 아니. 육안으로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흉기목적으로 칼을 샀는데 그 칼을 가는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새 칼을. 네. 그게 사용해서 뭉툭해지면은 가는 거지. 그렇지요. 누가 새 칼을 뭉툭하게 갈아서 그거 합니까? 근데 판결은 그거를 흉기 목적으로 예리하게 갈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거고. 가지가 의심스러운 게 많은데, 그 뚝딱뚝딱 해버리고, 그 뭐, 그다음에 뭐 없네요. 그렇죠. 뭐 해. 제가 이제 고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 고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 그럼요. 어떻게 고발한 거죠, 그때? 그 와이셔츠 빼돌린 걸로 예. 그 이재명하고 김지호를 고발했는데 그거는 각하가 됐고요. 그 각하 사유가 되게 웃겨요. 예. 예. 뭐냐면은 이재명은 피습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증거 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으므로 각하. 이렇게 각하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이 빼돌렸대? 아니, 그리고 이재명. 왜 이재명이 증거인멸할 저 이유가 왜 없어? 피해자지만 피해를 가장한 위장을 하면 재판을 연기하고 사법질서를 연기하는데 왜 목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대병원을 또 고발했잖아요. 아하, 앞에 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예, 요거는 제가 그 와이셔츠 빼돌린 거는 명확한 녹취록 파일이 있기 때문에 김지호하고 부산 경찰에 이거는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단순한 선거법 이 재판이 아니라 그럼요. 이거는 나라에 큰 의미를 갖는 건데 뭐냐면 이 국가가 거짓말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국가가 되느냐 그럼요. 이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재판이에요. 네. 거짓말이 허용되는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뭡니까? 명예훼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셋째로 위증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 그세 가지 중에 무려 두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위증교사하고 허위사실 공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고, 예전에 전과 4개 있잖아요. 전과 사범. 그 중에 두 가지도 사실은 거짓말로 처벌된 겁니다. 검사 사칭이 그렇고. 검사 사칭하고 무고죄하고. 그러네. 무고죄도 그렇죠, 거짓말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위증교사가 그거는 유죄가 확실하잖아요. 예. 유창훈 판사도 그거 유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유죄가 되면 예전에 그 누구야, 그 권순일이 무죄 때렸던 공직선거법 사건. 네. 그게 재심으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요. 아, 그러네. 그게 재심 사유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증언한 사람이 위증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게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재판을 또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또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러네요. 보세요. 검사 사칭해서 거짓말했죠? 유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거 때 검사 사칭 자기 안 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걸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 다시 파기환송해서 2심. 그렇게 받았죠? 근데 그걸 위증했다라고 해서 위증교사로 또 재판받아요. 그럼 이것도 1심, 2심, 3심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유죄되면 아까 무죄됐던 게또 재심돼가지고 또 1심, 2심, 3심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한 번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그러네. 나 전화해서 나 검사인데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구조화 변호사가 하여튼 그 여러 방면으로 저 법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또 특히 이재명 피습 사건 이거 끝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건 누가 이것도 봐도 갈 이상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박사님도 고발당했잖아요, 아, 그럼 그걸로. 나도 그걸로 고발당했는데 결과 안 나왔죠, 아직.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근데 저도 특검단에서 이거 계속 떠들었거든요. 저는 고발 안 당했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팩트를 가지고 했잖아요, 녹취록 가지고. 그래서 저 고발 못하는 거예요. 예,
팩트 인정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네요. 아주 요거 가지고 계속 예, 역사에 예. 저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